명언이 있어요. 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자산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메카의 카린입니다. 네, 주조입니다. 지더님, 플리세이드 모아비 두 차례 오너분들께서 테이스 네. 패키지 알콘 캘리퍼 6P가 밀린다고 유선으로 연락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운전 스타일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패드만 바꿔봐도 될 것 같다, 디스크로토만 바꿔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다, 타이어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얼라인먼트 꺾인 상태에서 좀 끌려서 제동을 쓰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설명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유선으로는 많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네요. 예를 들어 캘리퍼가 문제라면 어떤 걸 바꾸는 게 좋을까요? 최적화된 거 추천해주세요. 브렘보 CTS-V 6P도 있고 지금 잘 팔리는 그거고 한데, 제가 볼 때 가격 대비가 저는 만도 6P면 충분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습니다, 상당히. 제가 밟아봤을 때 CTS 6P보다도 만도 6P가 더 센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차량마다 다르고 세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차에 CTS 6P 꼽은 거랑 패드시드 6P 꼽은 거랑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만도 6P도 전문가님께서 또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거를 연락을 해봤고요. 샵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려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계자분께 자문을 구해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뭐 두세 대는 그냥 매일 장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년 넘게 장착하셨어요. 그럼 믿을만 하겠네요. 네, 저 브레이크 세팅할 때도 많은 자문을 제가 드렸고요. 근데 그 관계자분 그 샵에 가보면 이 테이블에 그림과 그 글씨가 써 있습니다. 명언이 있어요. 그게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아갖고, 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산인 자동차에 안전을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글 써 있는데, 아, 그게 하나의 명언이에요. 시예요, 시. 대부분 남의 차에 신경을 안 써주세요. 샵사장님들도 그냥 돈만 벌라고만 하지 않는데, 이 사장님은 달랐어요, 마인드가. 그 명언 때문에 제가 이 샵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기준이 엄청 깐깐하신데 인정하시는 분이면 진짜 고수님이시네요. 우선 차 실력은 뭐 거의 넘사벽이죠. 한참 위죠. 하늘 위에 있으니까 높이 높은 저는 뭐 거의 뭐 1단계 레벨이라면 그 양반은 뭐 100단계죠.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도 거의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만도 6P 세팅 제품은 어떻게 세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디스크 로토와 캘리퍼만 꽂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캘리퍼 자체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패드가 웬만한 스포츠성 패드만큼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그 패드도 오래 가는 것 같았고요. 요즘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달리는 패드, 성능 좋은 고성능 패드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 패드가 그 캘리퍼에 호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된다면 그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한번 세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브레이크 세트만 잘 바꾸면 잘 서나요? 네, 잘 섭니다. 근데 이제 우선 차량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캘리퍼만의 100% 성능을 뽑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뭐 차량 관리가 안 돼 있으시는데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말해서 브레이크만 보강하신다면 과연 그게 100% 성능이 나올까요? 근데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차를 더 많이 알게 되실 거고, 세팅하실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캘리퍼를 바꾸면 확실히 좋습니다. 만도 6P가 국내 인증 업체라고 네. 하시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만도입니다. 또 만도의 또 브레이크 역사가 50년인가 60년인가 됩니다. 국내에서 완성차에 납품하는 큰 대기업입니다. 만도 브레이크가 뭐냐면 만도 슬립 4P가 있고요. 최신에 나온 게 만도 슬림 4P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났던 게 만도 모노블록 4P, 옛날 VI 에코스 EQ900. 그때 당시에 이제 3세대 모델 제네시스 G8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의 이제 모노블록 4P가 있었는데, 빵이 커가지고, 이 빵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 자체 크기가 커가고 순정에 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허브 스페어나 필드 인치 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캘리퍼라 장착이 많이 안 됐었는데, 성능은 그것도 월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뭐 만도 슬림 4P 월등히 더 세고요. 그 다음에 더 나온 게 만도 6P입니다. 인증 업체에서 단 캘리퍼들은 성능이 다릅니다. 모노블록과 투피스 블록은 월등한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저희들한테 프리주행하는 분들한테는 모노블록이든 뭐 투피스든 상관은 없어요. 고성능으로 좀 달리시면서 이제 밟으시는 분들한테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럼 만드 브레이크 말고 해외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제동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오늘 이제 연락이 와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남기는 알콘 패드도 있고요. 독일의 무빗도 있고 브렘보. 브렘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해외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마트에서도 이렇게 판다고, 외국 사람들은 다르다가 그냥 집에서 자기가 단다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브렘보가 확실히 좋긴 하지만 돈이 좀 비쌉니다. 자, 브레이크를 이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럼 그냥 막 타고 다니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팅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브레이크는 길들이기라는 게 있어요. 에어백이가 100% 됐다는 과정 하에 10km나 구간 안에서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속도까지 다운시켜야 되고, 또 달리면서 어느 속도에서 또 어느 속도까지 올라가면서 다운시켜야 되고, 그 3단계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그게 브렘보 캘리퍼 제가 꼽았을 때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국내산 캘리퍼들 만도 유피나 뭐 알콘 유피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렘보 캘리퍼는 아마도 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만도 유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님들은 그 길들이기 세팅법을 다 아시는 건가요? 다 100% 아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하신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다 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는 건 다시는데 대부분 잘못 다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정비랑 튜닝하고는 별개입니다. 꼭 같이 간다고 보시면 정비하시는 분들이 튜닝도 할 줄 아시긴 안 해요. 왜냐하면 차를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튜닝한 사람보다는 정비한 사람이 차를 더 많이 알긴 해요. 기본 차체의 원리에 대해서는. 튜닝은 이게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또 거기만은 또 뭐 더 세팅법이나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세팅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저기 업체 사장님한테 관계자분께 보고를 안 한 거라서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학고 채널에서 이걸 하면은 욕먹을 것 같고 괜히 또 잘못돼버리면 저희가 욕먹으면 그 업체도 같이 욕먹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달고 있는 제품이 인터알 제품입니다. 디스크 로터가. 저는 한 번도 에이스 발생한 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브렘보 쉘비 GT 350 그 UPG 꼈고요. 뒤에는 이제 코발트 거 꼈는데 한 번도 하차 당한 적 없어요. 패드도 페르도 DS 2500을 꼈고요. 로터도 인터가 꼈어요. 페르도 DS 2500보다 더 센 것도 3000도 있고 유노도 있고 막 한데 우노도 있고 한데 페르도 2500만 해도 충분히 파워가 세거든요. 공대에서는 뭐 충분히 남아돌아요. 기본 과분한 패드죠. 근데 그 패드를 꼈는데도 로터에 변형 하나도 없어요. 타사 디스크 로터가 떤다고 막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어디 거 좋냐 소개시켜달라. 그 패드를 꼈는데 거기서 열변형이 나오면 어떤 디스크가 좋은 걸까요? 그거는 이 영상을 봐주시는 오너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빡센 패드를 꼈는데도 하자고 쓰면 그 로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가격 차이도 뭐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게 더 비싸요? 인터넷 비싸긴 비싸요. 당연히 그 안에 재료가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성능은 월등하다. 자꾸 인테알이라는 업체를 강조하시는데 디스크가 그 업체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현재 타고 있고요. 쓰고 있는데 하자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빡세게 썼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인분께도 제가 인터알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디스크 로터가 핀 타입이 있고 벨플루팅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 벨플루팅 타입이 있는데 크게 되면 중간에 이게 중간에 원심력이 뭐뭘 하는데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있거든요. 하우징을 빼면은 디스크 로터로 이걸 아우터라고 하거든요. 이 아우터가 새 거가 와요. 새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몇 T를 주문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네. 버니어로 제가 무조건 재봐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딱 보시면 치수가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34T를 주문했다 쳐요. 그 34T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크게 나와요. 다른 디스크 로터를 한번 예전에 아는 지인분께서 봤을 때 좀 연마친 거 온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아우터가 봤는데 34T를 주문했는데 33점 몇이 왔습니다. 그러면 오너분들께서는 어떤 걸 쓰시겠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안 재봐요. 근데 인터알은 믿고서 에이스 신청하시면 새 거가 온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튜닝 파츠에서도 이미 정해진 게 있어요. 아실 분은 아세요. 타 경종업체에서 보시면 욕을 하시고 하는데 솔직히 좋은 건 좋다고 인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웬만한 자동차 타시는 분은 다 알아요. 인터알이라는 걸. 브레이크 세팅하는 거 보면 같은 만도 6P 먹으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르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중에서 항상 가격이 좀 세게 나온 게 인터넷이긴 한데 세팅을 제대로 해놓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비싸다는 생각 안 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브레이크 테스트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제동거리 차이는 많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제동거리 차이가 왜 없냐면은 캘리퍼를 리플에서 호스를 빼고 나서 다시 뭐 바꾸고 하는데 같은 차에서 이걸 원피 바꾸고 투피 바꾸고 한다고 에어백이 들어가고 한다 해서 에어백이 가서 뺐다고 해서 다 빼지는 게 아니에요. 다 발로 밟고 강제로 에어로 넣고 해요. 근데 왜 영상에서 ABS 강제 모드로만 왜 안 합니까? 브레이크의 머리 두뇌는 ABS 모듈이에요. ABS 모듈에 대한 뭐 에어백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준다면 오일백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도 않고선 그냥 수동으로만 브레이크 캘리퍼만 바꿔가면서 1P, 2P, 4P 바꿔가면서 제동 세트 해버리면 에어백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캘리퍼만의 제동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디스크가 어디 거냐, 패드가 어디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1P보다 2P, 2P보다 4P가 당연히 패드가 더 좋아져야 된다. 피스톤은 커졌는데 패드가 계속 그 성능에 같은 똑같은 패드라면 제동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캘리퍼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디스크도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조합이 맞아야 제동이 나온다. 지수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신 핫한 아이템 지지패드 설명도 해주세요. 아, 네. 지지패드는 제가 껴보지고 타보질 않았어요. 제 차에다가는. 다른 차 걸 타봤는데 어우 성능이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갔다 좋나 봐요. 갔다 꽂는다?
아, 설명은 애매한데 이 차마다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브레이크 하나는 끝내줍니다. 진짜 디지패드가 10만원 초반인가 중후반인가 그러는데 성능이 그만큼 나와요. 패드가 일반 패드가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얘는 스포츠성 패드입니다. 패드 성능이 끝내줬다. 오늘 브레이크에 대한 팩트 한번 얘기해주세요. 요점 정리. 제일 좋은 거는 잘 달리는 것보단 잘 서는 게 좋다. 이거는 뭐 그냥 첫 번째 나오는 멘트고요. 차종에 맞는 캘리퍼를 정하는 게 맞고요. 18인치, 19인치, 20인치 따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사이즈나 빵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꼭 샵에 가셔서 자문을 구하셔서 내 차에 맞는 제원에 맞게끔 브레이크를 세팅하는 게 맞다.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하시려면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너무 재지 마시고 적정선에 맞게끔 세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적정선 브레이크 세팅이 만도 6P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주님은 만도 6P와 인터알을 네, 인터알 디스크로터 그렇죠. 추천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금액대를 좀 더 높게 올라가신다면 브렘보 캘리퍼와 지지패드 아니면 페로드패드 인터알 디스크로터 이렇게까지 길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길들이기는 차종 따라 차량 상태 따라 뭐 패드 업글 그다음에 뭐 캘리퍼 어떻게 크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 사장님께 자문을 구해서 세팅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용마카의 카리니와 지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